大家好，我是阿勇。안녕하세요여러분아영입니다오늘은중국어배우는분들이모르면안되는가장중요한동사중하나바로바로是에대해서알려드리도록할게요자한자부터보시면눈에익숙하실거예요우리보통시시비비를가리다란말많이하지않나요거기에시자입니다자발음제대로한번해볼게요시시사성으로내려꽂으시면돼요시뜻은뭐뭐이다혹은뭐뭐입니다라는뜻이고앞뒤로 A, B를 집어넣으셔서 A, 시, B 이렇게사용하시면돼요그래서 A 는 B 이다 A 는 B 입니다가되는거죠저희아까인트로에서얘기하지않았나요我是阿영했는데이게저는아영입니다이런식으로되는거죠자그래서이것뿐만아니라그는한국인입니다그는내남자친구입니다이것은내핸드폰입니다등등등등많은예제를사용할수있습니다자그래서오늘은실과함께우리가족명사에대해서배워보도록할게요첫번째가족은바로아빠입니다우리한국어로먼저쉽게배워볼게요성조따라해보세요아빠아빠괜찮죠요거중국어로좀바꿔보자면빠바빠바요런발음이됩니다요게아빠예요그럼넣어볼까요오늘은주어를그로넣어볼게요재밌는사실은중국에서남자여자그그녀둘다타라고발음을해요그럼그는아버지입니다이렇게가봅시다타시빠바한번만더타시빠바가되는거죠요아버지도한자잘보시면여러분위에아비붓자가있어요그래서아비붓자같이기억해두시고요렇게나왔다라고하면아버지구나라는거한자도꼭기억해두셔야돼요자두번째우리엄마도한번배워볼게요엄마도한국어로먼저성조익히고가볼까요엄마엄마중국어로바꿔보자면마마마마라고쓰시면돼요그래서요것도한번넣어볼까요그녀는엄마입니다타시마마타시마마여기서깨알정보하나드리자면우리나라는보통엄마아빠라고얘기하죠그래서엄마아빠집에계시니엄마아빠는뭐하셔이렇게표현한다면중국은아빠가먼저예요그래서아빠엄마라고표현해요합쳐볼까요아빠엄마하면뭐예요빠바마마빠바마마이런식으로표현하거든요여러분요것도그냥팁으로알고계시면좋을것같아요자다음은오빠혹은형을같이배워볼거예요지금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우리는오빠형이라는단어가따로있어요근데중국은이걸합쳐서그냥얘기합니다발음해볼게요끄그끄그요렇게발음합니다그래서넣어보자면그는형입니다혹은그는오빠입니다둘다타시끄그타시끄그라고발음하시면돼요자이어서언니혹은누나도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이것도한단어를써요발음姐姐姐姐살포시해주셔야돼요그렇죠왜냐면잘보여야되거든요언니들한테는그래서언니姐姐누나姐姐이렇게그럼넣어볼게요그녀는언니입니다혹은그녀는누나입니다다똑같습니다어떻게한다타시姐姐타시姐姐하시면되는거죠자오빠랑형그리고언니랑누나요거는각자한단어를쓴다라고말씀드렸죠근데동생은구분하셔야돼요남동생이든여동생이든성조는똑같습니다여러분기억해두세요우리동생들저도동생이지만저희오빠한테되게자주대들거든요그래서막화를내는거죠왜안되는데왜왜안사줘등등화를낼때그때를생각하면서힘껏눌러주셔야돼요그죠동생동생남동생부터띠디띠디띠디뚝떨어집니다그죠여동생바로배워볼까요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요런느낌이에요재밌지않나요그럼바로들어가볼게요그는남동생입니다타시띠디타시띠디그녀는여동생입니다타시메이메이
她是妹妹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是를 배웠고요. 얘는 뭐뭐이다 혹은 뭐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뒤로 여러분 주어, 是, 목적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주어는 목적어이다 라고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같이 배운 단어로는 가족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살짝 응용해서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의문문 만들 때 보통 문장 맨 마지막에 마라는 단어를 하나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빠인가요? 你是爸爸吗? 당신은 엄마인가요? 你是妈妈吗? 당신은 형인가요? 같은 말, 당신은 오빠인가요? 你是哥哥吗? 당신은 언니, 누나인가요? 你是姐姐吗? 당신은 남동생인가요? 你是弟弟吗? 마지막, 당신은 여동생입니까? 你是妹妹吗?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아요, 구독!